내리 3년째 지금 죽으라 죽으라 하는 형국인데 그리고 달세는 맞췄네요. 집세요? 어렵죠. 네. 또요? 사업도 어렵고. 아이들 3남매예요? 2남매. 하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 어떻게 했냐고요? 네. 셋을 줬는데 왜 둘만 있어?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 죗값을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요? 세 가지만 돼요. 많이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보세요. 첫 번째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이제까지 윤택하지는 않지만 없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우리 기준님이 움직여야만 사는 집이에요. 자기네 집도. 본인이 너무 세다 강하다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좀 그런 생각 해봐요. 요즘에는. 누구 말이나 듣고 살아요? 누구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뭔가 얘기해줘도 안 들을 거면서.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고 거기에다 또 놓치고 계시는 게 정말 조상한테 많이 빌고 사셔야 돼요. 근데 뭘 빌어요? 제사나 제대로 섬겨요? 제사는 모시죠. 제사. 누구 거 모셔요? 시아버님 제사. 시아버님 제사, 추석 명절. 제사나 명절 같은 거 우리가 제사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1년에 그래야 꼬글랑 세 번이잖아요. 그렇죠? 지극정성을 다 해야만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조상이 시아버지만 계세요? 윗대 할아버지. 그렇죠. 그거 하시는 길에 밥 몇 공기, 매 몇 공기 더 펴놓고 숟가락 몇 개 더 꼽아놓으면 더 빛이 나겠죠. 조상을 정말 잘 섬겨야 된다고요. 조상에서 없는 복도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뭘 하냐고요? 일단 남 밑에는 절대로 못 있으니까 내 장사하는 게 맞습니다. 갑진생이세요. 네. 쉬운 말로 쉬운 아홉 갑진생. 갑이라는 거는 우리가 10간이고 12지에서 오행 그냥 우리가 명리적으로만 따져도 첫 번째가 갑입니다. 그렇죠? 갑진이에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무리 여기가 좋다고 그래도 100명이 여기가 맞다고 그래도 나는 이리 가요. 그게 우리 기준님이세요. 근데 지금 내리 3년째 어떻게 보면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밑돌 빼서 윗돌 개고 밑돌 깨서 밑돌 개는 형국이거든요. 계속 채워넣기가 바빠요. 자식 중에 한 놈이 좋은 일이 있겠는데 몇 살 몇 살이에요 애들이? 저희 딸이 먼저인데 33이고요 말띠. 아들이 경호생. 네, 아들이 원숭이띠 31. 딸내미가 문서를 잡으려나 보다. 뭐래요? 응. 무슨 문서를 잡을까요? 문서가 들어와 있어요. 출가했어요? 네. 손녀딸 하나 있고. 서방이 사위가 좋은 일이 있던 문서를 잡는 형국이니까. 딸 집에요? 응. 아들이 잔나비띠요? 네. 며느리도 있고. 며느리는 몇 살이에요? 며느리는 그 밑에 한 살. 한 살 아래니까 닭띠다. 봐요. 여자가 돼보신 적은 있죠. 우리 기준님이. 한때는 여자고 네. 하셨잖아요. 네. 물론 지금도 여성입니다만. 참 그 사람의 정이라는 게 내 스스로 다 끊어버리세요. 제가? 본인 나름대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을 다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떠나가요 사람들이. 아저씨는 계세요? 네. 몇 살이세요, 아저씨는? 호랑이띠. 2년. 지금 그럼 환갑이시네요? 네. 생신이 언제예요? 7월 21일. 봐요. 박수무당이 여자 보살하고 딱 사는 거죠.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갈 것이고, 응? 저리 가라면 또 이리 갈 것이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대주님 남편을 대주라고 합니다. 여자를 기주라고 하고 대주님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주님은 정말 저와 같은 끼가 너무 많으세요. 응? 꿈 같은 거 정말 많이 꾸고, 그러니까 본인이 갑이지만 누구한테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양반이. 그럼 그 두 분이 정말 강한 두 분이 나오셔 만나셔서 자손들을 보여줬어요, 둘을. 얘네들은 어디 빠질까요? 걔들도 셀 것 같아. 당연히 세죠. 부모라면은 새끼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아들 자식 삼재 세게 들어왔죠. 엄마 삼재 세게 들어왔죠. 아빠는 내일 모레 환갑이죠. 예? 지금 출간 딸은 제껴놓더라도 뭐가 이렇게 뻥 터져도 이상함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세요? 뭐가 뻥 터져? 예를 들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혹여라도 생겨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건강 정말 조심하세요, 대주님. 혈압 같은 거 그냥 혈압이 정말 조심하셔야겠는데 성격 탓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아니, 혈압약을 먹는데 약이 잘 안 듣나 봐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환갑성주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주는 아시죠? 네. 아저씨 성씨는 뭐죠? 박씨. 밀양박씨. 이 성주라 하면은 밀양박씨 집안이건 전신에건 뭐 나도 임시, 저는 임시지만 7대조에 계세요. 그러니까 족복체를 딱 열었을 때 위에서 3단계 정도 그분이 성주신으로 계십니다. 밀양박씨 성주신께서 우리 대주님한테 지금 6년짜리 운을 7년짜리 운을 내려주시는 격이거든요. 요번에 성주신께서 그럼 성주신이 운 내려주는 거 모르고 계시고 그건 그냥 남기실 거고 그리고 부처가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본인들이 더 그랬잖아요. 물어는 많이 보러 다니지만 그렇게 신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딨냐? 그냥 열심히 살고 남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못되게 살지 않으면 된다. 이 기준이지 신이 부처가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냐 이런 집안이거든요. 전 부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는 뭐냐면은 왜 이 말씀을 드냐면 굉장히 이게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그게 대주님이나 보살님도 기주님도 저기 부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강해요. 왜? 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해서 안 되겠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남편분은 그렇게 큰 운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돈하고는 좀 멉니다. 대주님이. 돈하고 멀어요. 그냥 사고만 안 치시고 쉬운 말로 100만 원 가져왔으면은 50만 원만 드려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 기주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주님도 삼재 들어오죠. 들어왔죠. 아들내미도 삼재가 들어왔죠. 아버지하고 아들은 정말 안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정말 안 맞아요. 안 극과 극입니다. 그나마 엄마가 있으니까 조금 거기서 중간 매체를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엄마까지 없다면 서로 안 본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부모는 부모니까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정말 안 맞아요. 남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을 텐데 아빠하고 아들은 그렇게 안 맞습니다. 근데 맞건 안 맞건 아들이 잘 되면 아버지가 잘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좋으면 아들이 좋습니다. 이래서 장남선호사상, 장손선호사상, 남아선호사상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한테는 정말 삼재가 세게 치고 들어와요. 맞아. 그럼 아들한테 삼재가 세게 치고 들어온다는 건 아들이 되게 안 좋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화살이 어디로 갔느냐? 아빠한테 갑니다. 그리고 와이프인 기준님이 삼재가 들어왔어요. 이해가시죠? 삼재에다가 아홉수전이에요. 아홉수가 무섭다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그 화살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남편한테 갑니다. 왜 제가 믿을 것도 없이 우리 대주님 건강 정말 조심하라고 혈압 정말 조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름대로 관리는 하겠죠. 근데 그 운세가 내 운세가 성주의 운이 들어와가지고 성주는 뭐냐
너 아무개 너 6년짜리 운줄 테니까 잘해 먹어봐 이러고 주시는 거거든. 근데 성주에서 주시는 운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운을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몰라. 다시 말해서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넘어간 게 악재로 바뀝니다. 괘씸죄가 들어오는 거죠. 이놈아 내가 너한테 먹으라고 줬는데 모르니까 남기는 거란 말이야. 안다면은 무조건 받겠지만 첫 번째로 괘씸죄가 들어올 것이고, 아들한테 안 좋은 운세가 아버지를 향할 거고, 와이프한테 안 좋은 운세가 아버지한테 향할 거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내일 모레면 60평생을 거의 사시잖아요. 해도 안될 때가 있고, 유야무야냥 막 엉킨 실타래 축축 풀릴 때가 있잖아요. 살아보시니까. 이게 관리에도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똑같습니다. 우리 기주님도 지금 3년째 내리 장사가, 물론 코로나라는 게 이런 것도 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힘들잖아요. 거래처가 늘어나야 되는데 거래처가 없으니까. 들어보세요. 왜 기주님도 얘기했잖아요. 56 빠르게 보면은 지금 3년, 4년 전에, 3년 전이면 3년이 낫겠네요. 본인도 밀양 박씨 집에 시집으로 와서 자손들을 낳았으니까 밀양 박씨 할아버지가 61살까지 쓰실 운을 주셨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넘어갔잖아요. 절간은 다니고 그랬지만 절에는 부처님을 섬기는 거지 그 집안에 성주신을 섬겨주지는 않거든요. 이해가세요? 괘씸죄가 딱 걸려 있는 거죠. 언제까지? 61살까지. 지금 59이시잖아요. 그쵸? 2년을 더 겪으시. 그럼 지금 1월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빠이 3년을 겪으셔야 된다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내가 삼재가로 들어와 있어요. 기준님. 아들도 똑같이 삼재가 들어와 있어요. 부처님 옆방에 세분 계세요. 좀 전에 상담했던 사례자한테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전 부처님한테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이 사경하면서 천수경 같은 거는 쓰기는 하지만 전요 뒤에 계신 내 조상님들한테 기도하지. 다시 말해서 기주님도 그렇고 대주님도 그렇고 보세요. 이제까지 놀아본 적 있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극성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놀았죠, 뭘. 맨날 술 먹고 다니면서 놀았죠. 니말할것 같으면 니 얘기하지 왜내말 듣고 있어요? 봐요. 왜 술은 먹겠어요? 풀을 데가 없으니까. 아들이 들어줘요? 딸내미가 들어줘요? 아니면 왼수 같은 서방이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요건 들어줘요. 여기 봐요. 두 박스나 있잖아요. 저도 저런 양주는 안 먹습니다. 좋아하시는 바로. 저도 참이슬도 빨간 거 사와야지. 우리 이거 신도들이 사오는 거거든요. 좀. 술 좋아하시는 신령님들 드셨다가 나머진 제가 먹습니다. 아 저기 올리는 거예요? 올려진 거죠? 여기다 박스에다 올리긴 뭐하니까. 저도 좋아해요. 근데 말입니다. 제가 우리 기준님하고 틀린 거는요. 기준님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저는 제가 돈이 들어오고 뭔가 바람이 있고 그러면 전 조상들한테 그 돈을 씁니다. 이해가세요? 그 차이라고. 그러면 보세요. 운세라는 거는 내가 뭔가 조상한테 돈을 드렸어도 삼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운은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남편분, 아들, 얘기했죠. 집안의 기둥은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손주까지 가도 아마 남아선호 사상은 안 바뀔 겁니다. 아마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바뀔지는 안 바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우뚝 서야 됩니다. 쉬운 말로 돈 100만 원이라도 남자가 벌어오는 게 여자가 500이고 1000 버는 거보다도 더큰 돈이 그 돈이거든요. 답답해서 오셔가지고 뭘 말씀드릴게요. 천에 없어도 조상한테 빌고 사세요. 그런 집안이시고 그런 사주세요. 거기다가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분을 만난 것도 인연이에요. 악연 아닙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금쪽 같은 딸놈이고 아들놈이고 낳고 사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제 늙어가고 계셔요. 안정을 좀 요하실 때고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손놈들 다 시집 장가들 갔으니까 손주들 잘 키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바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만 가서 빈다고요? 기주님한테 나무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 가세요? 보세요.
귀신이 있고 조상이 있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부처님 배알한 적 있어요? 꿈에서라도? 네, 묻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17년, 무당 17년인데 딱 한 번 배알했어요. 그런데도 산불이 저쪽 방에 계세요. 그렇지만 제 조상님들은 노다지 배알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저는 부채방을 든 무당이지만 안 드셨을 뿐이지만 저하고 진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양반이 왜 조상한테 안 빌고 살아요? 더군다나 보세요. 얘기했죠. 지금 집안에 뻥 터질 일이 내일 나든 오늘 나든 이상할 게 없다고요. 유튜브 그런 거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맨 무당들 입만 열면 저부터 해갖고 굿 좀 하세요. 정성 좀 들이세요. 저부터 그럽니다. 근데 있잖아요. 내 조상들은요. 기주님한테 눈으로 바로 안 보여줄 뿐이지 그 공덕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없어도 뭐 저쪽 동백문 쪽 그쪽에서 오셨다면은 그쪽에도 저희 같은 데 널렸습니다. 엄청 많아요. 기주님 눈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기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말만 잘하는지 기도도 많이 다니 그런 곳에 적을 두시고 그런 곳에 가서 정성 좀 들이시고 딴 거 없어요. 무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기주님 어찌됐든 극성 떨어야 돼요. 그 기주님이 어떻게 빌고 살고 뭐라도 하고 살아야죠. 대주님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게 사업도 그럼요. 근데 두 분이 있으면 싸우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왜 싸우냐는 거죠. 기주님 요 내면에 있는 기주님도 신이요. 대주님한테 내면에 있는 분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싸움이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째각째각거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거를 갖다 누가 보냐? 애들이. 어떻게 보면 대주님이 가엾 쓴 거예요. 왕따거든요. 정말 왕따거든요. 딸은 그나마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 아버지한테도 좀 맞춰주겠지만 딸도 엄마지 아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스스로가 남편 왕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대주님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한 게 지 혼자 먹고 잘 살으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양반도 인의 덕이 너무 없는 거죠. 마누라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로부터 사람과 존중 못 받잖아요. 그분 그게 그래서 그분은 저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는 저도 안 되고 자식들을 나 만나지 말고 신이나 섬기고 부처나 섬겨야 되는 양반이 가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어떻겠어요? 대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불쌍하죠. 그렇죠. 불쌍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새벽같이 나 끙끙대고 끙끙대고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보세요. 100이 들어오면 50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100이 들어오면 105가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항상 찌그덕찌그덕. 근데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게 채워줬거든. 근데 이제는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죠. 왜? 이 조상님들도 그렇고요. 신들도 그렇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면 아무 잘못할 때마다 이 새끼 너 잘못했지 이러고 때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고약한 줄 아세요? 조상신들이. 내가 제일 약할 때.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일반인이나 무당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제일 약했을 때 때리십니다. 코 꼬꾸라지게. 조상이면 후손 당연히 도와주고 살려줘야죠. 그렇죠? 근데 조상님들은 때가 될 때마다 큰 은을 주시고 크게 돌봐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네들이 다 후손들이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럴 때 기준님 9세에 삼재 들어왔어요. 아들 악삼재도 들어왔어요. 남편 환갑에다가 성주에서 떠 있어요. 이럴 때 때려요. 이해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데미지가 크니까. 아시겠어요? 유튜브 많이 보시고 그러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댕문구 그쪽에도 왕십리부터 해서 쌍동 막 무당집도 천지입니다. 많죠. 근데 정말 다니시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해보는 가다 보면은 우리 기주님이 신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면이 신급이고 대주님이 신이라고요. 똑같으니까 만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들님이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기주님이 없었다면은 아버지하고 치고받고도 싸울 수도 있는 애예요. 맞아요. 그만큼 성격이 기주님이 그걸 갖다 막아놓은 거. 그럼 아들은 왜 그러겠어요?
어떤 직이 후려자식이 아버지한테 덤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다른 아들내미 요 안에 있는 게 폭발이 돼. 그러니까 이또 다른 직성은 엄마 아빠가 없어요. 요거는 엄마에 있는 요거, 아빠에 있는 요거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이해가세요?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직성들이 그렇게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 했을 때는 애미애비 돕는 거죠. 이해가세요? 딱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안 만나는 게 좋아. 아, 자주 안 보는 게요?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은데,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전 자주 보고 싶은데. 당연하지. 엄마는 맞으니까. 아, 그러니까 엄마, 엄마라고는 맞는 것 같다고? 아, 당연하지. 삼합이니까 띠를 궁합으로만 쳐도 삼합이잖아요. 신자진이라 해가지고 본인도 3대, 아들도 3대, 괜히 3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정말 열달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지? 그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유두리 있게 처신을 하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이말저말다 하고요. 장사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요. 그 이유는 기준님 운 들어와 있었고 대주님도 운 들어와 있는 게첫 번째로 운이 넘친 데다가 다시 한번 환갑에서 운이 지금 대주님이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싫든 좋든 얘기했죠. 환갑성조. 남편이 최고입니다. 대주가 우뚝 서야 집안이 서는 겁니다. 거기다 장남이 또 3대가 들어왔어요. 그 화살 다 대주님한테 갑니다. 와이프 3대. 인근에 가셔가지고 저와 같은 얘기 좀 하고 조상한테 뭐좀 해라 정성 좀 들여라 이러면은 숨도 쉬지 말고 하세요. 그리고 기주님 이따 가시기 전에 옆방에 우리 부처님 세분 있으니까 절좀 하고 가시는데 부처님보다 조상님들 섬기고 사세요. 어떻게 섬? 이런 데 가서 뭐라도 정성 뭐 들이라면 좀 정성 좀 들이시고 돈이 많이 들을까 봐 무서워서. 그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뭔일뻥 터진 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아들 뭐 해요? 걔는 공무원, 경찰이나 이런 거 시켰어야 되는데 뭐 해? 아들은 지금 그냥 주방에 서빙하고 있어요. 그거 뭐야, 셰프. 음식? 네, 음식점에 셰프. 괜찮긴 하네. 근데 원래는 말이에요. 아들이 그 숨어있는 이불 같은 게 누르려면 직업적으로도 군인이나 경찰 경찰요?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음식 쪽으로 갔네. 아들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 음력 2월 3일 음력으로, 그 양력으로는 3월 6일. 효자는 분명해요. 아, 효자예요? 분명히 효자는 맞아요. 말로 표현을 지가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는 아빠 엄마 고생하는 거 알아요. 당연히 알고. 효자는 분명히 맞는데 똑같은 거예요. 말해서 입에서는 엄마 이러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툴툴대고 뭐 그러고. 효자는 분명히 맞는데 난 기준님한테 대주님을 난뵐 적이 뵐 수가 없으니까는 얘기 안 하는데 난 기준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정말 조상한테 많이 빌고 사시라고. 조상님한테 해드린다고. 요즘에는 이제 절에서, 제가 이제 작은 절에 다니는데, 큰절 다니다가 작은 절에 다니는데, 절에서 자꾸 조상님 천도제를 자꾸 엊그저께 했는데 또 하자 그래요. 보세요. 또 하자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자주 하시지? 그럼 아니, 보세요. 스님이 자꾸 그 하자고, 천도제 하자고 자꾸. 봐요. 스님은 돈 없어도 산대요. 아니, 물론 돈이 있으셔야죠. 목사님은, 신부님은, 하다못해 이 앞에 있는 박스무당은, 기주님은요. 세상에 돈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절을 다니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49제가 우리 토속 민속 신앙이 아니에요. 모르셨죠? 우리한테는 3호제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49제라는 건 없었어요. 그게 49제라는 자체가 77에 49 해가지고 절에서 만들어낸 거고요. 백중이라는 거 마찬가지로 절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아까도 지금 기준님 앉기 전에 그 친구도, 먼저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돌아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일단 3일간 살았다 옛날엔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3일장을 지내는 거고 그리고 나서 5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입관을 하든 화장을 하든 산소를 쓰든 어쩌든 하는 거고 5일째 되는 날 제사를 지내고 끝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탈상이 있죠. 심효살이라고 했잖아요. 3년간 부모님 산소에 해놓고 그 옆에서 3년간 심효살이를 하고 그게 맞는 거죠. 매일매일 공양 지어서
부모님한테 올려드리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양반 집에 부모님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자식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3년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3년 탈상이 끝나야 비로소 상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49제 100종 다 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천도제 좋다고요. 천도제 스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주님이 남편분이 박씨라고 하셨나? 네. 박씨네 그럼 누구 몫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몫인지 시할아버지 할머니 몫인지 누구 몫인지 천도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 올려놨죠. 다 네.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천도제 지낼 때 계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오신 거 같은가요? 여쭙는 거예요. 눈을 안 보이니까.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준님은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기준님은 꿈 같은 것도 잘 꾼단 말이요. 집에 네. 뭔 일 생길 것 같으면 그게 직성이 세기 때문에 꾸는 거예요. 우리 같은 끼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아는 거란 말이에요. 많이 꾸는데. 근데 천도제 지낼 때 보세요. 내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오셨는지, 할아버지가 오셨는지, 내 친정 부모님들이 오셨는지 안 느껴졌을 거예요.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리고 천도제 할 때마다 하고 나서 본인이 기분부터 상쾌하고 쉬운 말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또 하라고 하나? 뭘 또 하라고 하나? 이해가 가세요? 귀신 무당이 왜 무당인 줄 아세요? 무당은요. 무당 몸에 귀신도 담을 수가 있고요. 신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당인 거예요. 천도제 진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들, 시아버지, 흉내, 친종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우리만이 그분들을 봐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내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내 아버지가 뭘 좋아했었고 나를 부르기를 어떻게 불렀는지 스님네들은 그거 모릅니다. 이해가세요? 정말 마장동이고 저게 뭐야 왕십리고 그쪽에 천지예요. 깃발 때깔로 골목에만 들어가면. 아 깃발 아무나 들어가나요? 깃발 세워졌다고. 아니 불러보고 저게 뭐야 상담 좀 하러 왔다 그러면은 뭐 그 해주 그 사람이 한가면 바로 해줄 거고 아니면 내일 오라든가 모레 오라든가 언제 오라든가 할 거죠. 가서 정말 내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정성 좀 꼭 들이세요. 제대로 누구 목소리 딱 잡지 말고요. 전시시라고 그랬죠. 네. 박씨편, 전씨편, 더 나아가서 친정어머님 성씨는 뭐예요? 허씨. 양천허씨일 거예요, 그러면은. 허씨, 시어머니는요, 성씨가 뭐예요? 노, 노씨. 노씨가 저기인데? 노씨 있어요. 노태우 노. 아, 그러니까 거기 노씨 하나에 보니 거기가. 그렇게 노씨네, 박씨네, 허씨네, 전씨네. 그분들한테 정성 좀 드리세요.